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종교개혁의 영웅들, 즉 루터, 즈빙글리, 윈처, 칼뱅은 모두 남자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남자들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개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뛰어난 여성들도 있었고, 개혁자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내조한 훌륭한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에서 기억해야 할 몇 명의 여성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마르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입니다. 그녀는 루터가 교황과 맞서 싸울 때 루터에 동조한 나머지 수녀원을 탈출해 루터의 집에 숨어든 12명의 수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터와는 인연이 되어 16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결혼 후 루터 부부는 비텐베르크의 옛 수도원 건물에서 자녀, 친척, 대학생, 직원, 방문객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녀는 이런 대가족의 살림과 농사일을 돌보며 6명의 자녀들을 낳아 길렀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남편의 주치의가 되어줬습니다. 그런 아내의 훌륭한 내조 덕분에 루터는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개혁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었죠. 결국 루터의 결혼은 어쩌면 그가 비텐베르크에 내건 95개 논제보다 더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의 대표적 개혁자인 마티아스 첼의 아내 카타리나 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소책자들을 저술했으며 뛰어난 찬송가의 작사가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다양한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의 종교적 성향을 묻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1525년 농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피난민들을 돌보는 일까지 도맡아 했고요. 한편 카타리나 폰 보라와 카타리나 첼, 이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출산과 양육이라는 전통적 여성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교리와 교회 운영까지 자신들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요. 이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프랑스의 공주이자 나바로 왕국의 왕비였던 앙굴렘의 마그리트입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에 불어닥친 종교개혁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종교개혁자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그녀가 어려서부터 라틴어와 독일어에 능통하여 루터의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동생 프랑소와 1세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에서는 8차례 종교 전쟁이 발생하여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때 그녀의 딸 나바르의 잔느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로 활약했고, 잔느의 아들인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반포하여 프랑스의 개신교 박해를 공식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이처럼 앙굴렘의 마그리트와 그녀의 후손들은 프랑스 종교개혁의 숨은 영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만나볼 여인은 종교개혁에서 가장 기구한 인생을 산 비브란디스 켈러 웨콜람파디우스 카피토 부처입니다. 그녀는 총 4번 결혼을 했고 그 4명의 남편 모두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맞은 그녀는 고향 땅 바젤로 돌아와 종교개혁 사상에 심취하여 22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그녀의 인생은 절망적이었지만 후대는 그녀를 종교개혁과 결혼한 여성이자 스위스 종교개혁의 대모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종교개혁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종교개혁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든 거룩한 역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